서점에서 마주한 녀석은 여타의 책들과 다르게 측면에 금색 문양을 가진 독특한 외관으로 조명 아래 존재미를 바라며 소비욕을 자극했습니다. 녀석을 두고 온다는 것은 현대인의 미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는 속삭임에 이끌려 데려온 녀석입니다. 녀석은 외관만큼이나 흥미로운 내용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다섯 파트로 구성된 책은 강압적 이미지를 희석하며 제국주의적 사명을 구현한 상품을 시작으로 노예제 폐지를 촉발한 설탕 소비 거부운동, 보이콧으로 기회균등의 가능성을 연 사례를 비롯해 할부제도의 탄생 등 사치가 악으로 여겨지며 관심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소비가 어떻게 변화를 추동했는지 근대 초에서 현대까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근대 경제사의 관심은 생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소비행위 분석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우월성이 도덕성이나 지적 가치를 넘어 소비를 통한 과시 형태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을 살피게 됩니다.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는 과거 포틀레치 문화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미 인디언 부족 언어로 베풀다, 건네주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지역의 족자 또는 부유한 자가 특별한 날 잔치를 열어 선물과 먹을 것을 나누는 축제와도 같았던 문화를 지칭합니다. 포틀레치는 주민 단합을 도모하고 베푼 자에 대해서는 신입을 두텁게 형성해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와 차이는 있지만 책은 트리클다운 이론을 사회적 측면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부유층이 소비 탐닉으로 새로운 소비를 선도하면 중간층은 부유층을 따라하고 하류층은 다시 중간층을 모방하며 붐이 이는 현상으로 소비 행위가 단순히 물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문화자본인 기호에 의해 조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식주 문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며 삶을 지속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에서 한 발 빗겨나 다양한 변화를 자극했습니다. 생산과 함께 팽창된 화폐는 신분, 인종, 종교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를 탄생시켰고 가치 저장으로 차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소비가 사적 영역을 넘어 사회 이슈로 다시 정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차별과 지배, 평등의 역사가 소비를 통해 어떻게 조장되었는지 시대별 문화를 살피고 있는 책은 인간 행위를 결정짓는 소비 변수를 포착해 사물의 인식 방식이 실질이 아닌 의미작용에 응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상품은 비누입니다.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콜레라균, 결핵균, 티푸스균 등이 발견되며 서구에서는 씻는 행위가 개인 위생을 넘어 사회적 의무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생활 필수제가 아니었던 비누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고 이때는 제국주의 시대로 열광의 여타의 국가는 수탈과 생산품 판매라는 두 가지 목적 실현의 공간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비누는 이를 충족시킨 사례로 오래전부터 서구가 가진 검은 빛에 대한 편견이 활용됩니다. 비누를 사용하면 흑인도 백인이 될 수 있다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광고는 백색성을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사랑스러운 아기 목욕 장면에 비누를 등장시켜 깨끗한 집, 화목한 가정이라는 표상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1889년경 광고를 보면 왼쪽에는 문명의 탄생, 오른쪽에는 영국의 정복비법이라는 제목으로 비누를 생산, 소비하는 영국은 문명권, 사용하지 않는 곳은 비문명권이라는 의미 부여로 아프리카가 노동력과 자원 수탈을 넘어 제국 생산물의 소비처로 재발명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얀 피부를 갖고 싶다는 열망과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회적 이상에 위생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뭉뚱그려져 창출된 비누 수요는 생산 자극으로 이어지며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 고전 경제학과는 다른 입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파트인 굿즈 욕망하다가 개인적 영역에서 소비사를 살피는 경향이 강했다면 두 번째에서 네 번째 파트까지는 좀 더 사회적 영역에서 소비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재구성하며 유혹의 기술로 확장된 소비는 화폐 발달과 함께
소비자 집단을 탄생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애국 소비운동과 불매운동의 정치성을 들여다봅니다. 유혹하는 기술의 흥미로운 부분은 19세기 한국형 광고카드가 제작되었던 재봉투 회사의 사례입니다. 1912년 싱어사는 당시 미국에서는 60%, 세계시장에서는 90%를 점유한 재봉투 회사로 한땀 한땀 시간과 품을 들여 옷을 짓는 중노동으로부터 편리성을 제공하는 재봉틀이 높은 가격대로 대중화의 어려움을 겪자 싱어사는 가격을 낮추지 않고서도 재봉틀을 판매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판매 방식을 도입합니다. 1달러에 계약하고 일주일에 1달러 내기 플랜, 할부 제도의 탄생입니다. 할부는 현대인의 반려 제도로 집과 자동차 외에도 약속한 할부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씁쓸한 풍토를 정착시켰죠. 싱어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장관 부인들에게 반값의 재봉틀을 판매하며 여성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으로 위대한 해방자라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합니다. 이 밖에도 잘 꾸며진 거실 속에 재봉틀을 호화로운 가구처럼 배치시켜 싱어걸을 함께 등장시킵니다. 싱어걸은 곧바로 일터에 투입될 수 있는 가내공업의 적임자로 신여성의 이미지를 만들며 당당한 소비자이면서도 생산자로 비춰지게 합니다. 싱어사는 문화와 취향을 모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인 보이콧, 거부하다에서는 노예제 폐지를 위한 설탕 거부로 소비운동이 정치 영역까지 확장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 속 노예들에 의해 생산된 서인도산 설탕 거부 운동은 노예제 폐지론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윤리적 소비의 출발점이 되지만 빅 비즈니스를 탄생시킵니다. 동인도산 설탕 소비량이 10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설탕을 생산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 조건은 서인도와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 요소를 제거했다는 정치적 구호는 동인도산 설탕 소비로 이어지며 빅 비즈니스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수요가 멈추지 않으니 공급 또한 멈추지 않은 것이죠. 한편 1920년대 전쟁 부채를 상환해야 했던 영국은 경제 부흥을 위해 영국제 물건을 사자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은 1930년 대공황으로 경제적 난관에 부딪히자 미국산 제품을 사자는 소비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흑인 고용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일할 수 없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말라는 슬로건으로 백인 중심이었던 애국 소비 운동에 타국 이민자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이후에도 소비를 기반으로 한 정치 활동은 1990년 차별을 일삼는 백인 소유 상점에 대한 흑인 소비자들의 보이콧, 1978년 미국산 제품에 애용해달라는 국제여성복 노동조합원들의 라벨 확인 호소운동, 1981년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도요타 자동차 거부운동 등 수요를 중심에 놓은 소비 거부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이콧 재팬이 확산되며 전 국민이 소비 집단으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긍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권력으로 의사표현의 도구로 활용되며 소비 행위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의식 투영 경향은 범세계적으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넘어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체제의 질적 변화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가며 왜, 무엇을, 어떻게 소비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무엇을 남길지로 이어지며 향후 인간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소비의 역사는 쇼윈도에 비친 나를 위해 소비할 것인지, 누구 또는 무엇으로 존재하기 위해 소비를 할 것인지, 미래를 준비하며 생동하는 삶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